아, 구청동 엄청나네요. 대박.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옹진 앞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죠. 상다리가 휘어지고 감탄사가 터집니다. 입에서 잔치하는 기분이랄까? 맛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맛에도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괜찮은데? 잠시 멈칫하는 사이 달아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눈과 입이 황홀함으로 가득해질 순간은 짧으니 찬바람에 속이 꽉 차오른 옹진 바다의 짐개 녀석들을 마중하러 황금 어장을 찾아 길을 나서 풍산이 이어지고 푸른 나무가 우거진 섬 대청도. 농사지을 평평한 땅대기 하나 허락지 않았지만 대신 경이로운 풍경이 무사람들을 오라합니다.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백령도행 배를 타고 4시간 가까이 달리다 보면 백령도에 조금 못 미쳐 닿는 섬이 대청도입니다. 섬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만 대청도에 반해버렸습니다. 새파란 하늘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홍빛 지붕의 집들, 지중해의 작은 마을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딱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청량하다, 그 느낌.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섬엔 풍경만큼이나 매력적인 음식이 숨어 있겠죠.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로 맛있게 드시는 이 음식은 홍어회. 전라도의 삭힌 홍어가 아닙니다. 대청도에 와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생홍어회죠. 생홍어의 매력은 어린아이도 사로잡은 찰진 식감과 단맛. 맛있어요. 엄청 말캉말캉하고 쫀득쫀득해서 똑같아요. 여기서는 삭히지 않고 생홍어를 먹으니까 달차근하고 싱싱하니 아주 담백한 맛이 좋아요. 싱싱하게 즐길 수 있는데 굳이 삭힐 이유가 없겠죠. 회 하면은 뭐 홍어회가 안 빠지죠. 대청도 분들도 싱싱한 회가 바로 잡아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삭힌 홍어 먹는 문화는 없어요. 대청도에 가면 홍어 매운탕으로 시작해서 홍어회, 홍어회무침, 홍어전까지 대청도산 홍어 한 마리로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에 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홍어, 그 절정의 맛은 11월부터 시작이죠. 새벽 4시, 대청도 선착장이 출항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냉수성 어종으로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 홍어 앞에선 어군 탐지기조차 무용지물. 오로지 선장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감과 촉, 그리고 그날의 운이 어획량을 좌우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가벼운 낚싯줄만 올라와 지켜보던 제가 애 같았습니다. 홍어 잡으려고 나온 거야. 홍어 잡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아, 중국 배들 다 끌어갔다니까. 중국 배들이 다 끌어간다고요, 그거를? 3, 4일 전 미리 설치해두었던 어구가 감촉같이 사라졌답니다. 홍어잡이 어구는 가격도 비싸서 피해는 삽시간에 몇 배로 불어나죠. 홍어야, 다음에 잡으면 그만이지만 값비싼 어구가 없으면 배를 띄울 수조차 없으니까요. 어구를 찾으러 뛰어 낚싯줄에 위로의 선물인 양 아기들이 걸려옵니다. 이대로라면 기름값도 못 건질 판입니다. 갑자기 선장님의 동작이 빨라졌습니다.
잃어버렸던 부표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부표가 있다는 건 근처 바닷속 어딘가에 홍어 낚싯줄이 있다는 것. 기분 좋은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애타게 기다렸던 대청도 홍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 홍어가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오, 엄청 크네요. 반갑다, 홍어야. 한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산란기를 앞둔 홍어는 스스로 살을 찌어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듭니다. 이쯤 홍어의 맛과 영양이 절정에 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홍어하면 죽어있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살아서 팔딱팔딱 거리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우와. 큰 건 10kg에 달합니다. 대박. 순놈홍어예요, 순놈. 늦겠습니다. 제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힘도 좋네요. 무게나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그 힘이 느껴져가지고 아 이게 이래서 그냥 진짜 대청도 홍어는 맛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잡으러 오니까. 움찔움찔하는 생명력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많이 잡히면 얼마나 잡혀요? 그렇게 놔뒀을 때? 많이 잡힐 때는 한 500장 잡고. 500장? 어. 대청도 앞바다는 홍어 최대 어장입니다. 같은 홍어라도 순놈보단 8kg 이상 되는 암놈을 최상품으로 쳐주죠. 이게 암놈이야 이게. 아 얘가요. 얘가 순놈. 대청도에서 잡힌 홍어의 대부분은 수요량이 많은 전라도로 팔려나갑니다. 족족 올라오는 홍어에 선장님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저도 신이 나네요. 그냥 그 기분이 조금 나아지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조금 낫지. 네? 이거라도 찾았으니까. 오늘 기름값은 했잖아. 앞으로는 쭉 걱정 없이 만선의 기쁨만 누리셔야 할 텐데 말이죠. 감사하게도 홍어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